최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를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 울산 전체를 2차 전지 밸리로 묶어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. 김진구 기자입니다. 해마다 20%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. 오는 2040년이면 승용차의 57% 이상을 대체할 걸로 예측되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바로 2차 전지, 즉 배터리입니다. 소재 부품 기업과 제조업체,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완성차 업체가 고루 포진한 울산은 2차 전지 산업의 밸류체인 구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울산시는 시 전역을 2차 전지 밸리로 묶어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. 2차 전지 업체가 울산 전역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역을 갖다가 특화시켜가지고 묶어 미래 수요에 맞는 거대한 어떤 그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기관 설립 2차 전지 종합지원센터를 내년 말까지 조성해 제품의 시험, 평가, 인증을 지원합니다. 또 하이테크 밸리와 KTX 역세권에 부품 소재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화해 세계적 제조사인 삼성 SDI와 밸류체인을 강화합니다.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생산에 들어갈 현대차 울산 공장의 전기차 플랫폼은 2차 전지의 대량 소비체가 될 전망입니다. 여기에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재활용하는 산업이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울산의 2차 전지 산업 생태계는 완전한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.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 울산의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.